팀 라이더 팀 에포트 핏 화이팅! 팀 트리코 팀 라이더 화이팅! 2023 쿡척스 리그전 진행을 맡은 한오리 코치입니다. 길영아 감독입니다. 네, 다섯 번째 경기죠. 팀 라이더 팀 트리코의 이은하 장영인 선수 대 팀 라이더 팀 에포트 핏의 이장미 김재민 선수의 경기가 펼쳐질 예정입니다. 지금 그 이장미 김재민 선수는 1승 1패를 했기 때문에 여기서 승을 가져가야 아무래도 완전 유리하죠. 남자 선수의 아, 네. 다감이 지금 롱 서비스 넣고 네. 커트를 잘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아, 나이스 사시. 이거죠. 네. 조금 짧았어요. 맞습니다. 그렇죠. 잘 들어갔어요, 이장미 선수. 네, 한 게임 한 게임 하면서 자신감을 찾아가고 있어요, 이장미 선수. 네. 아, 6대 1. 오, 아웃이라고 해놨지만 인으로 찍었습니다. 네, 심판 말을 들어야죠, 선심 말을. 웨트 앞에 적응을 벌써 하셨나 갑자기 이제 플레이 아주 좋아요. 와 아, 지금 스매싱 김재민 선수의 스매싱으로 지금 한 5점을 줬어요. 이게 무슨 일이죠? 이렇게 자신감의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 지금 완전 과감해하고 아, 있잖아요. 네 풀어야 됩니다. 자기가 잘하는 거 하면서 그렇죠. 그렇게 올려주면 계속 당하니까 하이로 올려주면 안 돼요. 올리는 볼이 제일 쉽거든요. 네, 지금 저도 몇 개를 당했어요 지금. 이제 다 이기고 올라온 팀이라 더 편안한 것 같아요. 저도 본전입니다. 지금 무슨 말 쓰면 안 됩니다. 물리고 물리면 또 어떻게 할지 몰라요. 지금 하나씩 따라가야 되겠죠. 아, 인도 왔죠. 하나씩 쫓아갑니다. 오, 잘 봤어요. 오. 다양하게 플레이를 다시 해야 되는데 13점으로 먼저 김재민, 이장미 선수가 코트 체인지를 하면서 우선권위를 이은하 장영인 선수들의 최강점이 드라이브와 그렇죠. 공격이기 때문에 네. 드라이브를 걸어줘야 됩니다. 네, 속도로 가셔야죠. 네. 나도 걸리더라도 치고 박고를 해야 되는데 치지면 안 돼요, 상대. 그렇죠. 마치 화가 났다는 화 났어요, 지금. 화가 났다는 강한 스매시. 아,
뜨는처럼. 네, 뜨는 볼은 네. 과감히 치고 들어가야 돼요. 아까 네. 뜨는데도 자꾸 놨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그렇지. 잘하는 걸 했어야죠. 아니, 이제 잘했어요. 언더를 하더라도 이렇게 약간 밀릴 수 있게 드리븐으로 쳐줘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다음 볼 보셔야죠. 네, 지금 잡을 수 있습니다. 네. 게임에서는 뭐 조심조심할 필요 없어요. 맞습니다. 벌써 카운트 많이 그래도 접혔죠? 그렇죠. 이거 또 놓쳤죠? 그렇죠. 빼고. 그렇죠. 템포. 아! 잘했어요. 네, 수비도 잘했고. 안 넘어올 줄 알았는데 넘어오니까 살짝 또 당황했어요, 지금. 이은하 선수도. 뛰어졌어요. 잘 봐요. 잘했습니다. 네, 스매싱을 네. 쳤을 때 드라이브 걸어주는 게 네, 자기네가 빼지. 좋아하는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이렇게 눌러줘야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살짝 나갔네요. 굉장히 좋았어요. 네. 방금은 네 김재민 선수는 지금까지 저 보여준 플레이 중에 지금이 제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공격도 잘 플레이 많이 하고 이장민 선수도 이제 수비도 살아나고 네 옛 감각을 찾아가고 있어요. 잠깐만 보여주고 갈까봐. 그렇죠. 승부를 잘하는 선수는 잘하시는데 빨리 떨쳐내야 돼요. 이제 한 포인트 한 포인트에 다시 새로운 랠리니까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이상적인 네, 공격 이렇게 해야죠. 경기 지금 랠리도 오래 갔고 서로 수비 공격 너무 좋았어요. 네, 지금 잘했어요. 아주 긴 랠리를. 누가 우승할지 모르겠는데요.
역시 그 자기네가 맞춰온 플랜 A, B, C, D가 다 있어야지 상대 어떤 상대를 만날 때 그렇죠. 그런 플레이를 이렇게 운영할 수 있죠. 같은 플레이만 하면 이렇게 또 약 또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는 또 불리하게 됩니다. 지게 되고 그렇죠. 맞아요. 상대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또 변화를 주셔야 돼요. 네. 아 이제 수비도 살아났어요. 아, 좋아요. 아. 긴장도 되고. 아, 이미 됐죠. 16대 24. 아, 이미 되면서 이렇게 25대 16으로 이장미, 김재민 선수의 조가 승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장미, 김재민 선수 약간 주춤했었는데 네. 다시 이제 실력을 끌어올리고 있어요. 이제 정말 누가 우승을 하게 될지는 모릅니다, 이제. 이번에 저희가 진짜 완전히 몸이 풀려가지고 실수 없이 해서 네, 센팀을 잡은 것 같습니다. 네. 초반에 이제 몸 풀려서 이제 자신 있게 경기를 하니까 초반부터 점수가 많이 벌어져서 쉽게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